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2023년은 개미년 토끼의 해인데 토끼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별로, 그러니까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띠별 기준으로 한 것은 운세를 뭐 쥐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소띠까지 다 해서 지금 올려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띠 운세를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구독하신 분들은 영상이 뜨겠지만 구독 안 하신 분은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를 치면 각 띠별로 1년, 그러니까 23년 운세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생일도 목과 토금수 오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경금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생일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날에 금의 기운이냐 목의 기운이냐 이걸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주는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내가 23년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특히 내가 경금일 날 태어났다 하시는 분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경금도 이제 보면 여섯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세 종류하고 또 나머지 세 종류를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영상이 길어져서 그러한 부분을 나눠서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문의를 하고 싶고 운세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3년은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 예시 이렇게 사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주마다 두 글자씩 있어서 팔자가 됩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 일 밑에 지금 경자되어 있는데 경은 금의 기운이고 아래는 이제 매년 들어온 운세입니다. 23년이 개미년인데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각 오행마다 그 색깔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고, 자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인데 검은색이라서 이렇게 검게 표시를 했습니다. 목의 색깔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녹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의 색깔은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토의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이거는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금일날 태어나신 분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띠는 12띠가 있고요. 오행은 다섯 종류가 있는데 다섯 종류 중에서도 특히 또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금의 기운 중에서 경금일에서 양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모든 그 날의 기운에는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3년은 개미년이어서 천간은 개수, 지지는 묘목으로 되어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태어난 날이 경인일, 경진일, 경호일, 그리고 경신일, 경술, 경자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경인, 경진, 경호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경신, 경술, 경자는 다음 시간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지장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간은 내가 사주 팔자 위에 갖고 있지 않은 기운이 이렇게 지지 속에 숨어 있다 해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주 팔자에 내가 뭐 재물이나 아니면 남자운이나 직업은 관련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편관, 편인, 편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십신에서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장간에 있으면 그 기운을 약하긴 하지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일생들은 23년 토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주의 기운은 크게 신강하냐 신약하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운세 운기가 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결정되어집니다. 다만 아주 극신강한 사람이 있고 극신약한 사람이 있고 또 애매모호한 사람,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다섯 종류가 되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 신강,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신강한 거하고 신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온다고 해도 그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음식이 설령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강할 때 하는 작용과 신약할 때 작용이 다른데, 신강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비경겁제라는 게 있는데, 그 비경겁제가 많고 편인, 정인이 많으면 적어도 네다섯 개 이상이면 신강으로 보고요. 나머지 뭐 식신, 상간, 편제, 정제, 편간, 정관, 이게 더 많으면, 그러니까 비경겁제 편인 정인은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런데 나머지가 많다면 신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 합의 기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신강하신 분들은 상간과 정제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일뭐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는 운세가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일주 신강하신 분들은 좀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재물의 기운도 좋아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할때좀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의 기운을 들이치고, 상관 경관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화가 100가지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라고 하는데, 일단 관공서 관련 일, 국가기관 관련, 세무 관련, 이런 행정기관에 관련된 시비, 쟁투, 구설 이런 게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같은 거뭐 딱지 뗀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불필요한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미년 자체도 음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 그 금기가 강하다 그러면 사주가 차고 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거 고지혈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23년 건강에 유의하고 특히 음식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한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안 드시는 게 좋고 따뜻하게 드세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불화 주의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여성 입장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남편을 상하는 뭐 일명 박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관계에서 마찰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신강한 사주면 평소 자존심도 세고 뭔가 좀 불편하고 남편하고 아니면 남자들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 또 상간의 기운은 그 관을 들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고, 다만 남성은 정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제운과의 커다란, 물론 내가 그간의 기운이지만 좀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애정운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약하다. 그럼 사업적으로 다소 불리한 해입니다. 왜냐면 신약한 데다가 또 나의 기운을 빼는 상관과 뭐 정제가 들어오면 이제 상관 생제 운이 돼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막 나갈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다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은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기관, 관공서 이런 쪽까지 일을 한다면 지지부진하고,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 매매는 뭐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보단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평소에 뭐 투자 경험이 내가 많은데 자신이 있어, 뭐 주식 잘해, 경력이 몇 년인데 한다고 하더라도 신약 사주는 조금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신강 사주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상관 생재운이라서 금전적으로는 괜찮은데, 신약하신 분들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운이 들어오는 해이지만 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뜻하면서 잘안 이루어진다든지,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여성은 남성운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 남자에 대해서 약간 좀 기운이 부딪히는 기운은 있으니까 그런 건좀 신경 쓰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신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특히 특별히 신경 쓰시고 음식 섭취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각 생일별로, 그러니까 태어난 날, 생일, 세 종류, 경인, 경진, 경우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구체적인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개묘년 토끼의 해고요. 경금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관이라는 게 있고 정재라는 게 있는데, 혹시 공부 안 하셔서 잘 모르신 분은 상관하고 뭐 정재 이런 걸 굳이 뭐 자기가 공부 안 했는데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인일생들한테는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왜냐면 내가 인이라는 것은 편재, 재물을 깔고 있는 데다가 또 인묘 방합의 기운으로 아주 강하게 재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상관이라는 건 재물을 만드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계수가 들어와서 상관생정을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경진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묘진, 합의 기운. 다만 경인일이 경진일보다는 조금 더 금전적으로는 더 세다. 세다는 것은 크기가 좀더 크다라는 얘기죠. 물론 경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그릇의 크기라고 하는데, 경인일이 100이 두른다고 하면 경진은 약뭐 90에서 95 정도, 조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 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배우자라든지 연애운 그런 게 증가하고, 경진일도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둘다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공서 관련 이런 부분, 이런 건좀 주의를 하고, 신약과 신강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진일 같은 경우는 지장간 속에 무게, 편인과 상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무게 합의 기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화기, 나를 들이치는 기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일날 사주가 강하신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 특히 관공서 관련 일,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재물 같은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그릇의 크기는 경인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호일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이 지지 자체의 관성 중에서 지금 이제 편관과 정관을 같이 깔고 있습니다. 편관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관의 기운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신약한 사람은 특히 관공서 관련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묘의 기운이 이 관의 기운을 좀 강하게, 목생화 기운을 좀더 강하게 들이치기 때문에, 물론 천간의 계수가 그걸 좀 제어는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관공서 관련 일. 하지만 신강하신 분은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명예운이 증가하고 직장에서 승진 관련 이런 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신약하신 분은 특히 관공서 행정기관, 법적인 부분 이런 거좀 주의해야 되고, 또 평상시 자기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소화기 계통 이런 쪽으로 좀 주의를 해서 건강관리, 음식 섭취 이런 걸 특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금일주, 경인, 경진, 경호 이렇게 세개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금일날 태어나신 분, 23년 모두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